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남하한 북한 어선이 버젓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할 때까지 우리 군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일단 군이 최초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하고 목격자의 진술이 다릅니다. 그래서 군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 사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열 차장, 네. 충격적인 일이에요. 네. 뭐 북한 주민 4명을 태운 북한의 작은 목선, 나무로 만든 배입니다. 네. 이 배가 함경북도를 출발한 게 열흘 전이에요. 그리고 동해바다의 북방 한계선 NLL을 넘은 게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오후 9시쯤입니다. 다음 날에는 우리 울릉도 동쪽 해상 한 54km 정도 떨어진 해상에 정지했다가 날씨가 나빠져서 표류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강원도 삼척 쪽으로 가장 육지와 가까운 쪽으로 항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방부가 밝힌 이 배의 행적인데 발견되기 전날 14일 밤 9시쯤에 네. 삼척항에서 동쪽으로 한 4에서 5km 정도 떨어진 이 해상에 기다리고 있다가 네.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때쯤에 삼척항 부두로 입항을 했다는 겁니다. 배를 댔어요. 부두에. 그런데 이 군이 이제 이 배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안 게 15일인데 그러면 12일 9시 이후에 NLL을 넘어와서 이 배가 돌아다녔는데도 이 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고 예. 전날 밤부터 삼척항 코앞에서 우리 영해 아닙니다. 우리 영해가 12L이니까 이 영해 안에 있는데도 우리 해경이나 해군 함정도 발견하지 못했다. 관측 장비로도 알지 못했다. 그러면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를 따르자면은 정확히 삼척항 부두에 이 선박이 정박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난 17일에 군 당국이 발표를 했을 때는 부두가 아니라 삼척항 인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 주민들과 짧게나마 접촉한 사실이 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일단 정박하기까지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흘러 정박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 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게 아닌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CCTV 관측 장비에 저 배가 삼척항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잡히긴 했대요. 네. 짧게나마. 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있는 그 감시병이 우리 측배인가 보다, 우리 어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겉보기를 봐도 저렇게 낡은 목선은 우리 어민들이 사실 거의 안 타거든요. 근데 저런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배겠거니라고 지나갔다는 사실이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군 당국의 발표하고 주민들의 증언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네네. 일단 부두에 정박했다는 말도 일단 군 당국은 안 했고요. 또 어민이 신고한 게 아니라 실제는 민간인이 신고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 신고자가 누구인가 이게 초기에 논란이 되기도 예. 했는데 자, 군 당국 합동참모본부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이게 배가 작다 보니까 이런 작은 어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발견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군의 발표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삼척항 인근과 삼척항의 정박은 완전히 다른 거죠. 호줄이라고 합니다. 배를 그냥 부두에다 묶어놨어요. 방파제 옆에 떡하니 차로 치면 파킹을 한 거예요. 그리고 4명이 내려왔는데 네. 이 배에 타고 있던 게 4명이 2명이 무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을 네. 접촉합니다. 지금 보면은 저 사진이 네. 그 주민이 찍은 사진을 제공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제일 앞에 선 사람은 보니까 또 말끔하게 인민복을 차려입었고요. 또 세 번째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군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짐꾸러미도 아주 가지런히 네. 놓여져 있고요. 저게 호기사비 배인지 또 의문을 짓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게 일단은 북한 어부라고 하고 저기 북한의 목선이라고 하는데 낚시 장비들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식량으로 추정되는 이제 비닐봉투들이 매달려져 있었고 저 주민 4명 중에 실제로 2명은 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마치 교련복 바지를 이 일반 작업복으로 시골에서 입고 다녔듯 저 사람들도 지금 북한 특수부대 군복을 착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군인은 아니라고 하고 이제 당국의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2명이 어쨌든 무트로 올라와서 우리 주민과 만나는데 이건 사실은 아찔한 장면이죠. 저들이 어떤 공격적인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섞습니다. 지금 보면 사진의 장면이 복장도 이상하고 배도 이상하고 배에 붙어있는 간판은 아주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우리 북에서 왔시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당당하게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를 좀 하고 싶으니
전화를, 휴대전화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남한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 서울에 이모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탈북 주민이겠죠. 예.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야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접촉 가능성이 있죠. 그걸 우리 주민에게 떡하고 물어보니 우리 주민, 아, 북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바로 신고가 된 정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이 그냥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와 음흠. 제가 지금 드린 주민의 목격담은 격차가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군은 표류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을 내려와서. 가능성도 대기하다가 있는 정박까지 거네요. 했다. 자, 주민들이 이 수상한 선박과 북한 사람들을 신고한 것은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입니다. 이른 아침이죠. 그러니까 바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니까 이제 부두로 정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 6월 달에 그 DMZ,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병사가 귀순을 했어요. 근데 DMZ에 숨어 있다가 해가 뜬 뒤에 귀순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은 해가 뜬 뒤에 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전방 이런 데는 밤에 오게 되면 야간에 초병들이 응사하고 사격하기 때문에 위험한데 물론 그리고 이것도 해가 뜨게 되면 어선이 왕래가 심하기 때문에 좀 발견도 어렵고 일반인 어선처럼 왔기 때문에 네. 막 그 시간을 맞춰서 온 것 같아요.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부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남한에 올 목적으로 옷도 그렇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드네요. 네, 당시에 뭐 경비 함정 그리고 뭐 초계기 그리고 작전 헬기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만에 하나 소형 어선을 타고 무장 간첩이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이거 그러니까 아찔한 얼마나 거죠. 아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군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왜 확인을 못했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배가 폭 2m, 길이 10m, 높이 1.3m인데 당일날에는 파도의 높이, 파고가 1.5에서 2m. 그러니까 파도의 출렁거림이 이 배보다 컸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파고보다 낮은 배는 못 찾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렇죠. 이거 큰일이다 싶습니다. 앞으로 좀 감시체계를 확실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선박을 타고 왔던 그 4명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4명 중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서 이제 우리 남았고요. 나머지 2명이 이제 판문점을 거쳐서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30대와 50대 남성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한국에 올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두 사람인데 왜 4명이 배를 타고 왔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 원래 북한에서는 최소한 4명 이상이 승선을 해야 조업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두 명을 끌어들여서 타고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간 이 두 명은 나머지 두 명이 귀순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얼떨결에 따라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럼 귀순자 두 명은 이제 국정원에서 뭐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겠죠. 합동 신문을 받겠죠. 네. 그렇군요.